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저 꼭지 예. 가운데라고 했었는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명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명치. 명치라는 건 이제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 갈비뼈가 모이는 데 있죠. 모이는 데. 네. 여기가 흉골의 끝이에요. 네. 명치를 만지신 뒤에 명치에서 한 그 손가락 두 개 정도. 예. 이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흉골 가운데보다는 약간 아래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부분을 누르시는데 자, 손 있죠. 네. 깍지를 껴보세요. 네. 네. 그러면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손꿈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손꿈치만 네. 되는 거예요. 아. 손바닥 전체를 되는 거예요. 아니고. 그렇죠. 여기를 딱 대요. 여기 힘이 전달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팔을 직각으로 세워서 흉부압박을 하시는 거 한번 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위치입니다. 이렇게. 예. 오. 정확하게 지금 되셨죠? 어. 자, 이 상태로 30번을 누르시는 거예요. 30번. 타임 몇 번이요? 그래요. 30번이요. 엄청 많이 눌러요. 5번이 아니고. 어떻게 눌러야 돼요? 예.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예요. 예. 엄청 많이 눌러야 된다. 자, 시작. 목소리가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힘들, 이렇게 힘들 만큼 세게 하는 거예요? 5cm 정도. 깊이가. 예. 그 정도의 깊이를 누르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심장에 들어가야 충격이 가는 거죠. 그 심장이 이게. 짜부러지면서 예. 눌려지는 겁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저 코너 속에 코너를 만들었어요. 아, 뭐요? 근데 은지원이 하면 알면 다 한다. 예, 일단 지원 씨가 한번 먼저 해보는 걸로. 예. 김태덕 씨가 춤을 추다 쓰러졌어요. 어, 괜찮으세요? 아, 저기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 아, 침대로 해야 되죠. 힘들어 하세요. 배운대로 하세요. 배운대로 하세요, 배운대로. 오세요. 일어나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잠깐만, 옷이 올라가잖아요. 예?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예. 아니, 저거 아니, 해야죠. 신고해야죠, 119. 신고해야죠, 신고. 어. 김종국 씨, 119에 네?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 자동 세척기 좀 갖다 주세요. 뭐, 자동 세척기? 네. 명치에서 두 손가락 위. 하나, 둘, 셋. 조금 더 깊이? 넷.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 팔이 굽혀지면 안 돼요. 쭉 펴세요. 팔이 굽어졌죠. 서서히 지금 지쳐가고 계세요, 지금. 좋다. 쭉 펴셔야 돼요. 그럼, 스물, 스물 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살아나나요?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자, 속도는 좀 더 빨리. 아, 지금보다 좀 더 빨리. 예, 예, 예. 저기요! 저기 여보세요? 오. 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 숨을 쉬시는지 확인하면 돼요. 호흡을 안 하시면, 저기, 노란을 입으신 아리따운 여성분. 네. 예, 119에 전화, 신고 좀 해주시고요. 예. 자동 제세동기도 갖다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아우, 잘하셨어요. 그래서, 예. 자, 명치를 확인합니다. 명치에서, 예, 두 마디. 예. 자, 혼자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하시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갈게요. 하나, 둘, 셋. 오. 네. 제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여기, 척추가 위험한데? 열네. 이 정도 충격이면 망치를 때리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어. 조금 속도가 빠르셔야 돼요. 스물아. 이 정도면 마네킹을 할 수 있어요. 스물여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이 정도면 스물아홉, 서른. 아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아,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 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건이 나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해봤기 때문에. 영화, 우리 그 어린아이가 그래요. 예. 충격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이거 중요하다. 영화 사망도 있거든요. 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어깨를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발바닥을 두드립니다. 아, 자, 왜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발바닥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 애기들. 애기야, 괜찮니? 이렇게. 예. 좀 더 섬세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는. 예.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예. 예. 빨개진 노란색 입은 뚱뚱한 남자분. 네. 신고해 주세요.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사실. 아, 네. 네. 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네. 바로 이제 흉부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아. 네. 예. 흉부 압박인데 저 꼭지 바로 아래쪽이에요. 예, 예. 아~ 자, 그렇게, 예, 둘, 어? 넷, 이렇게.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야.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30번 똑같이.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금식도 이제 결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세요? 아이를 낳아. 여보, 애 어딨어? 아, 애는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좀. 어? 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지금! 자기야! 애기야! 아이고, 와이프 종국아! 종국아! 종국아, 괜찮니? 기도 확보해서. 저기! 김종국 씨! 네! 빨리 119에 전화 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왜? 자동. 누군데? 자동 재생 전화도.